안녕하세요. 운동검사 솔루션 기반의 PT 인스테이터 플랫폼 FITT PT의 대표 홍석재입니다. 네, PT는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운동검사를 피트니스 센터나 본인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병원에 가서 마스크를 차고 하는 검사들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검사를 받으면 그 본인의 체력 수준에 따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률, 사망률 같은 것들을 예측해서 알려줄 수 있고요. 그래서 체력이 올라가면 그런 질병, 질환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베네핏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체력 수준에 맞춰서 내가 체지방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최적의 속도라든지 거리 이런 운동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최적화시켜서 알려줄 수 있고요. 지금은 이런 서비스를 피트니스 센터에 고객이 찾아가면 센터에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고객한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B2B 서비스고요. 지금 현재 2016년 2월 유료화로 전환을 빠르게 해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지금 한 40개 정도가 넘는 체육관이 결제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체육을 전공했고요. 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체력장을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그 스포츠과학연구소 연구원이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체력 검사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고 근데 체육교사로서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기가 개개인마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학부 때는 트레이너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논문에서 실제로 병원에서 받는 검사를 손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레퍼런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이거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면 좀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지 한 2년 전이었고요. 그게 근데 처음에 개발자가 없었으니까 개발자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찾기 전까지는 A4 용지에다가 만들고 싶은 웹사이트를 그림을 그렸고요. 그렇게 그림을 그린 A4 용지를 한 100장 정도 들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었습니다. 근데 돌아다니는데 전부 다 안 보시더라고요. 잘 안 보셨었고 그런데 여기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제 PD님이 계시는데 그 PD님이 종이를 몇 번 보시고 제가 이제 돌아다니는 걸 보시면서 좀 불쌍하셨는지 너 경기 센터로 와봐 라고 하셨고 거기에 가서 피디님이 좀 알려주셨고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서 한번 해봐. 그리고 개발자가 없지 개발자는 어떤 대회 가면 있어 라고 해서 한국대학교 그 집현전 해커톤이라고 하는 데에 가서 또 개발자를 만나게 됐고요. 거기 교수님도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활동하면서 경기센터에서 하는 그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들 도와주는 예비 창업자 6개월 챌린지 프로그램에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선정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화 하기 전 단계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은 학교를 그만뒀고 이제 그 개발팀이랑 함께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6개월 안에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익까지 내면 경기센터에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많이 주셨고 그래서 6개월 안에 저희는 수익까지 내고 있고 지금도 계속 올 2월에 2016년 2월에 수익을 내기 시작해서 지금 4월까지 매달 조금씩이지만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센터가 아니었으면 저는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저희가 좀 큰 스타트업이 돼서 감사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까지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처음에 저는 IT도 몰랐고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는 이걸 너무 만들고 싶고 그래서 그냥 24시간 커피숍에 가서 제가 A4용지를 두고 계속 만들고 싶은 화면, 웹, 앱 화면들을 손으로 그렸어요. 근데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1년이 지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처음에는 웹 개발사를 찾아갔었습니다. 웹 개발사를 찾아갔는데 결국에는 몇천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냥 회의만 하다가 돈을 다 날렸고요. 스타트업은 웬만하면 외주 개발로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개발자를 만났었어요. 프리랜서 개발자를 만났는데 그분도 연락이 잘 닿지 않아서 조금 페이를 드리고 그냥 끝나게 됐고 그런 고생을 하면서 대신에 제가 만들고 싶은 그 그림들을 완성해 가게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개발자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곳을 알게 됐고 거기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고 대회에 참여를 해서 개발자를 만났습니다. 개발자를 만나서 실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었고 그때 장소를 지원해 준 게 경기센터였고요. 그래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다 같이 화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회사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고 뭐 그 특허 관련된 것도 전혀 몰랐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센터에서 잘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인회사 차리는 거, 그다음에 뭐 특허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것, 노무까지 4대 보험도 이렇게 저렴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그 임금을 한 6개월 정도 조금 지원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혼자 시작을 했다면 지금도 커피숍에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센터에서 이런 스타트업들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법인회사 설립하는 것까지 저는 단계별로 다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웠고 지금 제일 어려운 건 서비스는 만들었는데 이걸 알려야 되고 마케팅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해주시니까 그때 필요한 그 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면 그걸 도와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2016년도 단기 목표는 우선 가맹점을 100개 이상 확보를 하는 겁니다. 확보를 하면 한 개 체육관에서 보통 1,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디스트리뷰터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100개를 모으면 10만 명의 운동검사 DB를 얻게 되고 안정된 수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안정된 수익을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과 출원했던 특허들에 대해서 디바이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마 내년도 말쯤에는 저희가 독일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 4월에 독일의 체육대학에 방문을 해서 이 운동검사 관련돼서 디스커션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백데이터 기반이 미국과 유럽이기 때문에 디바이스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국내에서 성공한 모델을 가지고 독일이나 미국에 가서 한번 직접 그들과 경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저희 내년도까지의 목표고요. 이제 앞으로는 병원에 가서 하는 그런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그리고 운동검사 같은 것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실시간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의료 데이터는 개발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피트니스 쪽은 개발되어 있는 게 트래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할 수 있는 피트니스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면 이제는 내가 오늘 30분 동안 달렸던 그 기록이 단순히 트래킹 데이터가 아니고 그로으로 인해서 나의 피트니스 레벨이 얼마만큼의 베네핏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혈액검사했을 때 나오는 뭐 콜레스테롤, 뭐 중성지방, 다양한 당뇨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감소율, 얼마만큼의 베네핏을 몇 퍼센트 줬다라고 이런 데이터들을 굳이 내가 입력하거나 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매일 아침마다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검사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사전에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주는 그런 헬스케어 기업이 되는 게 저희 큰 목표입니다.